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전문강사 슈리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2019년 초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되었던 일정보통 오토 자동면허 신설에 관련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가 많이 늘었지만 일정보통 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합 학원차라든가 이런 차들, 승합, 또 뭐 1톤 트럭도 뭐 오토로 많이 나오죠. 이런 화물 차량 운전을 목적하는 운전자들까지 이제 불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일종 자동면허 신설과 관련돼서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의 조율과 논의 끝에 드디어 2024년 10월 21일부터 일종 보통 면허를 자동과 수동으로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화면에 보시면 이게 왼쪽에 수동 면허고 이게 오토 면허입니다. 자, 이게 30일자 기사인데요. 내년부터 이게 2024년을 얘기합니다. 이 기사가 23년 12월 30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오토 면허가 신설되고 또 상습 운전자 있죠? 음주 방지 장치를 후 불어서 삐 소리 나면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를 부착해야 된다는 이제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기획자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종 자동변속기 면허가 신설된다. 쭉 내용 있죠. 그죠? 그리고 일종 자동면허 선택은 내년 10월 20일부터 가능해진다. 20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21일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월요일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신설이 되면, 1종 자동 면허가 생기면 2종 자동으로 7년 무사고면 갱신을 해주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건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고 확정은 아닙니다. 되겠죠. 물론 될 겁니다. 근데 확정은 아니고 이게 확정이 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7년 무사고 증명서를 뗄 수가 있어요. 또 7년 무사고 제도 2종 보통 면허 수동. 수동이라서 있죠. 초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을 경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일종 보통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일종 수동 또는 자동. 수동일 경우에는 일종 보통 수동으로, 2종 자동일 경우에는 일종 자동으로. 요 내용이 조만간 바뀌겠죠. 요게 바뀌고 나면 이제 신청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뭐 9월부터 이 내용이 좀 바뀌어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한 분들은 도로교통공단 민원실에 전화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수동면허에서 이 오토면허로 바뀌는데 이 오토면허로 1종이든 2종이든 따신 분들은 이 수동기어를 운전하시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돼요. 네, 무면허입니다. 그래서 내가 1종 오토로 땄다. 근데 내가 일하는 회사의 차가 이게 수동기어다. 그러면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에 일종 보통 조건 A라고 붙어 있으면 이 A가 오토의 뜻이에요. 오토의 약자니까 아 나는 이 수동기어를 몰면 안 되는구나 하고 클러치 왼발에 클러치 있는 거는 몰면 안 되는 거 하고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제 오토면허가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 10월 21일부터는 아마 학원에서 이 수동 차량을 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거의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면허 따라오시는 분들이 수동을 찾질 않아요. 수동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이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차를 보관할 데도 없는데 차를 놔둘 필요 없습니다. 다 판매를 해버릴 거고 아마 오토 차량으로 다 들어오니까 이 수동을 굳이 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공단 시험장, 독학으로 면허 따는 거 있죠? 용인면허 시험장, 강남면허 시험장, 이 공단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연습할 방법은 없죠. 이렇게 화물차, 개인 화물차를 빌려가지고 봉투에서 연습하거나 이런 분들이나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수동 면허는 이제 매니아층 위주로만 아마 연습을 하거나 면허를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일종 자동을 뭐 누구나 다 따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우선은 필기 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점수가 나 60점밖에 안 나오는 실력이다. 아, 난 이론 공부 정말 몰라. 그러면 이제 2종 자동을 따시는 거고, 나는 필기점수가 70점 이상 나올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러면 1종 자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종에는 1종 대형이 있고, 1종 보통, 이게 우리 1종 트럭, 1톤 트럭으로 시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 면허가 있습니다. 견인차, 군운차,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있을 거고,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 면허,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소형, 2종 소형 오토바이 125cc 초과는 2륜 자동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바이크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이 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 내가 1종도 이제 보통 면허가 수동하고 자동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러면 1종 자동을 따시면 저건 10인승 이상 승합차 뭐 스타렉스라든가 스타리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랜드 카니발 뭐 이런 것들을 운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종류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무조건 1종 보터를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 그랬죠? 필기가 몇 점? 7점 이상. 그리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안 되신 분들은 1종을 못 따요. 자, 이게 1종 시험 자격입니다. 2종하고 좀 다르죠, 그죠? 두 눈을 뜨고, 두 눈을 탁 뜨고 제한시력이 0.8 이상. 그 다음에 각각 눈을 가리고는 0.5 이상. 네. 2종은 눈이 좀 나빠도, 그죠? 교정시력이 좀 나빠도 0.5 이상이면 어때요? 2종을 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영인면허 시험 전 근무할 때 이제 갱신하러 오셨는데 적성검사에서 이 시력이 안 나와가지고 2종으로 각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말고 시력을 계속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경우에도 0.8 이상. 한쪽 시력 0.8 이상이 돼야지 1종 면허를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적성검사 통과해야 되지. 되면요. 그 다음에 1종 대형을 또 취득하죠. 1종이나 2종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면 1종 대형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특수면허도 마찬가지. 그럴 때는 소리, 보청기 소리가 중요합니다. 이 조건 플러스 이 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데시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종 자동면허가 나오면 난 1종 자동을 딸래. 근데 조건이 안 되는데 무조건 딸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내 조건을 미리미리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1종을 운전해야 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있죠. 경찰 공무원을 준비한다든가 소방 공무원을 준비한다든가 사회복지사를 준비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도 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시험 보셔야 돼요. 만약에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는데 1종 자동 안 된다. 1종 수동을 따야 된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꼼꼼하게 다 확인하시고 아직까지 뭐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1종을 좀 따시고 그리고 또 뭐 회사의 업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1종을 따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급한 게 아니면 지금 당장 운전할 게 아니라면 2024년 10월 21일 이후에 1종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당장 회사에서 필요로 하고 또는 지금 당장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10월 20일까지 기다릴 수 없고 바로 1종을 지금 당장 학원 가셔가지고 1종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1종 어려워가지고 다들 이제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1종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종 자동면허 이제 시험 제도 실시되는 날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1종 자동면허가 어떤 면허인지 어떤 분이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이거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일요일에 보통 라이브를 하니까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교육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